전 대구 수봉관점에 와 있습니다. 메뉴가 짬뽕밥, 짬뽕, 중화비빔밥, 중화비빔면, 볶음밥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주문을 12시 12분 했는데 네. 1시 55분 기본 1시간 이상은 좀 웨이팅을 좀 하셔야 돼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합니다. 저녁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 딱 시간 정확하게 1시 55분 딱 되니까 바로 딱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국물 좀 살짝 걸쭉하면서 되게 기가 막힌데? 국물이 살짝 걸쭉하면서 진해요 맛이. 살기 다른 거 무난하고 막 질거나 뭐 반죽이 질거나 뭐 퍼졌다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엄청 계란 노른자를 국물에 살짝 풀어서 중화비빔밥을 같이 드실 때는 중화비빔밥을 먼저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중화비빔밥은 짬뽕이 맛이 없을 거라고. 뭐 때문에 그런지 일단 궁금해가지고. 근데 뭐 음식도 일단은 그 짬뽕이 먼저 나오고 중화비빔밥이 안 나와요. 좀 늦게 나오나 봐요. 중화비빔밥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맞아, 저 짬뽕 마음에 듭니다. 착하고 그 양을 그리고 항상 딱 사전 주문 받은 양만큼만 만들어요. 그래서 주문을 미리 처음에 주문하실 때 하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하나 드릴까? 반 개 드릴까요? 야, 친한 동생이라 왔는데 처음에 먹기 전에 잠깐 카메라 잡아주더니 맛을 한번 보더니 카메라 잡아주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정신없이 먹고 있어갖고 공깃밥 하나 채소가 좀 많이 익은 감은 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촬영 업조 받았는데 공간이 이렇게 썩 넓지 않아서 카메라를 세우고 방송을 하기엔 좀 그래갖고 오늘 부득이하게 스마트폰으로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화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어, 냄새 기름 냄새랑 죽이네. 자. 자, 과연 어떤 맛이길래 이걸 먹고 짬뽕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기다린 보람은 좀 있는 맛이 나네요. 그 주거비빔밥 짬뽕. 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가 드시고 가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기다린 보람은 좀 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짬뽕을 먹을 때는 짬뽕이 굉장히 진하고 맛이 좋더라고 딱 느꼈다가 이 주바비빔밥을, 아 지금 다 비웠는데, 이걸 먹으니까 양념 맛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걸 먹고 이걸 방금 전에 제가 한 입 먹어봤거든요. 짬뽕 맛이 밋밋해져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주바비빔밥을 드실 때는 짬뽕을 먼저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좀 맛있게 좀 잘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어. 자, 여러분, 그 짬뽕 먹고 나면은 여기 영수증 지참하면은, 네, 영수증 지참하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 근처에 사거리인데 커피숍 있는데서 커피나 음료가 좀 할인이 돼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오늘 짬뽕은 일단은 맛도 맛이지만 제가 또 한 두어 가지 정도 장점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파티타임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손님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좀 눈치 보지 않고 시간껏 이렇게 내가 먹을 시간껏 좀 충분하게 여유있게 먹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여러분도 맛있는 집 가고 그러면은 괜히 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식사하다가 괜히 좀 눈치 보이고 아 빨리 그냥 먹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정말, 예.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진짜 엄청 친절하고, 예, 농담도 이렇게 한 번씩 좀 거시고 할 정도로, 아, 진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참, 진짜, 좋은, 맛있는 음식 좀 즐겁게 잘 먹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좀 추천합니다. 수봉반점. 혹시나 짬뽕 땡기실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대구 근처 오시면 들렸다가 한번 좀 드시고 가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서비스로는 커피 한 잔 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는 역시 야외에서 먹어야죠.